안녕하세요. 저는 마을지기 장유진입니다. 저는 행복센터 마을지기 김주희입니다. 영상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국이라고 합니다. 카메라 앞에 앉아있네요. 설날에 어디 가세요? 저는 설날에 시댁을 가지요.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가족들과 시댁을 가고 집에 가야죠. 산, 집. 저는 바로 코앞이 할머니네라서 할머니네 갑니다. 할머니네가 어디 있어요? 할머니네가 주소를 얘기해야 돼요? 설날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? 설날하면 가족 모임, 까치, 뭐 먹는 거, 국, 만두. 떠오르는 거? 친척들, 잔소리.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이거 좀 정서랑 안 맞는데. 설날 특집 당구치기 이런 거, 당구내기 있겠지.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? 아, 진짜 없는데. 제가 설날은 세뱃돈을 받잖아요. 정말 세뱃돈을 단 하나도 못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. 아, 뭐 에피소드를 물어봐. 아주버님네, 형님네 가족이 오시면 윷놀이를 해요. 진짜 없어요. 하나 있는데 이런 거 해도 되나? 시어머님과 아버님, 그리고 형님네 가족, 그리고 저희 가족 이렇게 해서 윷놀이를 하면 한 세 판 하고 나면은 돈이 조금씩 쌓여요. 그걸로 맛있는 치킨을 사 먹는. 네, 조카들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. 조카인데 불구하고 이제 거의 형 동생 할 정도 나이 차이밖에 안 나서 어른들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PC방 가서 카트라이트 하는 거, 그런 거. 난 삼촌인데. 명절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? 있다! 정말 산만큼 쌓인 설거지를 정말 밤새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냥 저희가 먹고 싶은 거 같이 만들어 먹으니까 굳이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매 갈 때마다 물어봐요. 만난 사람 있냐? 없는데, 몇 년 동안 없는데. 없습니다. 왜 없냐? 좋은 사람 못 만났다. 왜 못 만났냐? 충주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. 부산으로 내려와라. 삼촌이 그 이모가 소개시켜 줄게. 우리 옆집에 괜찮은 아가씨 있다. 네, 아주 좋네요. 설날에 보통 내가 자주 하는 덕담이 있다면? 덕담? 네. 생각나는 거 건강하자고. 내가 많이 하는 덕담은 내가 너무 장막하면 친척들이랑 조카들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하고 싶은 거 해라. 할머니한테는 건강하라고 건강하고. 근데 너무 집 앞에 살아서 그런 말도 좀 안 하는데. 좀 더 건강하게 뭔가를 좀 해보자고, 운동을 하자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잘 챙겨 먹자, 건강해지자. 엄마 아빠 말 뭐 잘 들어.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너무 진부하잖아. 그리고 나는 막내 삼촌이니까 에이 뭐 놀아라, 놀 때 놀아야지, 그때 아니면 못 논다. 그러나 용돈도 조금씩 줘요, 막내 삼촌. 꿈마 주민 여러분, 올 한 해도 거의 꿈마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그리고 주민님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는 마을지기들 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하세요. 건강이 최고입니다.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,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꽃다발 끝났구나. 잠시만요. 꽃다발 인사를 하게 주세요 말라 그랬는데 끝났네.